첫째 노아 방주 이야기, 진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사람들이 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세상을 다 썰어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를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노아가 똑똑하고 노아가 착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쁜 버릇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다른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제 철 모르는 아이가 뭐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아이가 울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 속에 탐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마치 연탄 공장을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연탄재가 새까맣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성경에서 손자를 저주한 할아버지는 바로 이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 자신이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었다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흉을 보았는데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바로 함의 아들이면서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 사건은 전 성경에 이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입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허물도 많고 주님 안에서도 나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주 이야기 다섯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단들은 침투를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하게 되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온갖 가문이 있을 그리고 가짜로 유언비를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매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보아야 정확할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과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네 군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쥐어짜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분은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전체 출애굽기까지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표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있어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방주에 관한 다섯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12번 말씀이 아마 방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비밀이 소개될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척의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 큰 배, 사람 실어 나른 배, 화물을 실어 나른 배, 고기잡이 배, 놀이배, 수많은 배들이 아마 수천 척 아니면 수만 척 헤아릴 수가 없이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의 방주 한 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구원하시나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선택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 받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의 질을 묻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 사람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형을 보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척의 배,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한 척의 배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방주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이 언제인가요? 천지 창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택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여덟 식구를 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오세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노아의 방주밖에는 한 척의 배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꿈을 믿습니까? 환상을 믿습니까? 그런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독교는 말씀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됩니까? 믿음의 눈.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진리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생명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경은 이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에 닿아있던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길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유일하게 사닥다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르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면서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거기에 놓아졌는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길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을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진리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대학교에 가면 캠퍼스에 정문이나 아니면 거기 운동장 이런 곳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다. 오늘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길이 있어요. 성경을 줄기차게 한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이때 민족이 움직이는데 이때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 장정의 숫자가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대민족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했습니다. 대인구가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거대한 구름떼같이 홍해밭 앞에 밀려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이 홍해밭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실 때 두 개 만들지 않습니다. 세 개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길이 곧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길입니다.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이 길 건너가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잘라져 버립니다. 다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곧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야. 그 길 가면 바로 같은 자가 따라와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내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피난처예요.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나를 보호하세요. 오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강조합니다. 노아가 노를 젓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배를 자신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방주 안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니 아르락, 거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르락이라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따라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크게 따라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예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목숨을 거세요. 그분 놓치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됩니다.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허수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믿음 안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염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땐 다 끝납니다. 우린 저 영원한 곳에,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저주도 없는,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로부터 전해지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크게 따라서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구원이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어떤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에 식구가 다 모이지 않아도 두 사람만 마주 앉아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분 가운데 계세요. 성경 말씀은 오늘 천사가 전해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그가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너 돈 많이 벌고 세상과 시커 절개다가 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죽으면 나한테 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반드시 지으신 분은 그분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그가 근본이시오. 이 근본이란 이 말은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헬라어.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내용이 보게 되면 그가 근본이시오. 이 말은 헬라어는 아로케라고 씁니다. 아로케. 이 말은 태초란 말입니다. 시작이란 말입니다. 처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분이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라는 태초란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이 태초란 말이 아르케예요. 우리 주님이 태초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오늘 이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참조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단언코 여러분에게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주인공이세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주일날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 기분 따라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 예배되는 이 현장이 바로 이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수많은 불치병들이 치료되는 사람들, 안수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오늘 여기 은사 아홉 가지 가운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이 임하시면 병 고치는 은사가 와요. 그러면 육신적인 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까지 보이지 않는 병까지 우리 성령님은 다 터치하시고 치료하시는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오늘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 다 주님 일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 기도 꼭 빠뜨리지 말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와요. 사해졌다면 죄가 지워집니다. 죄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14장 26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오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오늘 예표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오늘 노아의 구원의 방주 이 한 척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 권세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끝났을 때도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죠. 항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게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내가 행해주리라.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따라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이 임해요. 다른 영.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오실 때에 그런 성령님이 오시면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령을 받았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았더니 세상 것이 잘 돼. 성령님은 이 땅에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증인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라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만 전해요. 항상 생명의 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분별하냐면 영분별 딴 것 없어요. 저분 입에 예수가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내 속에서 자꾸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권능이 옵니다. 권세와 능력이 따라와요. 파워가 있단 말입니다. 겁쟁이 가요. 담대해집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사방에 가만히 있어도 이단들이 접근을 해요. 그것도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가장 신실한 척하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예수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최고의 뛰어난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천사,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왕이든 어떤 재벌이든 부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전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이때 돼지가 2천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돼지 2천 마리에게 예수님이 흘러가실 때 군대 귀신 거기를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레기온,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2천 마리 돼지한테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반드시 이 돼지는 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30만 원 계산하면 2천 마리는 6억입니다. 50만 원을 계산할 때 10억입니다.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돼지 2천 마리 재산을, 재물을 잃어버려도, 10억을 잃어버려도, 6억을 잃어버려도 주님은 한 영혼 살리려고 그걸 버려버려요. 돼지 2천 마리 희생시킵니다. 돼지 2천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인데 영적으로 봤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잖아요. 사업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망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나왔습니다 할 때 그것은 알고 봤더니 축복이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눈으로 볼 땐 그게 환난이지만 내가 볼 땐 그게 축복이야. 너 그것 때문에 나 앞에 왔잖아. 너 그것 때문에 내 앞에 더 엎드리잖아.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간절하게 나한테 매달리잖아. 나는 너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다 치료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 마지막 책에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어디에 임하셔야 됩니까? 내게, 우리 주님 나에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말씀하기 바로 앞에 사람을 최초로 지으시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주어. 이 복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바라크, 복이란 이 원어가
바라카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연하게 나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다섯 가지 세상이 말하는 이 오복, 하나님 내게 복 주셨네, 이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바라카란 말은 무릎 꿇다 뜻이에요. 너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게 이 다섯 가지 축복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발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전부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축복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방주의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방주 되시는 이 시대,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손 되도록 하나님 큰 축복 속에 성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